그러면 제가 받은 사전 질문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미 강연 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과 기름이 암 환자한테 안 좋다고 하는데, 식이요법에서 설탕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설탕은 절대로 안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은 달콤한 걸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가능하면 적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금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식용유는 가능하면 적게 먹어야 됩니다. 식용유를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용유는 살찌게 합니다. 잘 아실 거고요. 기름이니까요. 그리고 식용유는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싱싱한 걸 먹어야 됩니다. 싱싱한 걸 먹는다는 말은 한꺼번에 큰걸 사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사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병뚜껑을 꼭 막아서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시원하게 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거를 좀 조심을 하면 조금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돋굴 정도로. 그러나 절대로 튀기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은 뭐 식용유는 조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콩기름, 옥수수 기름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 옥수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은 뭐90% 이상이 다 유전자 조작 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옥수수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짰는 것, 본래 유전자 조작에 우려가 되는 것은 단백질이지 기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용유에 단백질이 한 톨도 섞이지 않다, 않았다. 뭐 그렇게 장담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뭐 그런 뭐 식용유들 꽤 있지 않습니까? 참기름, 들기름 뭐 등등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비싼 식용유를 일부러 구해서 먹을 건 없습니다. 특히 올리브유 같은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먹는 것만 먹어서 균형 있게 먹는지 궁금하고, 아까 뭐 강연 때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암 환자는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데, 자연 식물식으로 어떻게 식이요법이 될까 하는 궁금증을 또 물어보셨어요. 식물성식품만 먹으면은 뭔가 부족해질 거라 이런 우려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식물성식품을 먹으면서 또 자꾸 보충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나 식물인 것, 콩, 견과류 이런 것들도 먹게 됩니다. 채소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은 채소, 예를 들어서 채소는 성분이 비슷비슷합니다. 곡식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닌데, 굳이 먹어야,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 먹어야 완전하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끼는 단순하게, 여러 끼는 좀 다양하게. 사람은 같은 걸 먹으면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 또 다른 거 먹고, 이렇게 하면은 먹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요. 괜찮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지만 않는다면 뭐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먹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매일 자연식물식 한다고 비슷한 걸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세 번째가, 자연식물식이면 생식만 먹는 건지, 화식을 먹는다면 일반 양념의 어떤 종류, 어느 정도를 가감해서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강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생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요리한다고 뭐큰 문제가 생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적게 그리고 약한 불에. 그러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기름에 튀기는 것은요. 생식을 하면 가장 좋은데 생식하기 좀 힘들면 약간의 손을 대서 예를 들어서 딱딱해서 먹기가 좀 힘들다면 분쇄기로 갈아서 믹서기로 갈아서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가능하면 씹는 것이 가장 좋고요. 식용유는 사용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용유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살이 찔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름이 상하기 쉬우니까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도 이 책을 본 적은 있는데, 산 음식, 죽은 음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과일식이 호모 사피언스의 유일한 식단이라고 하는데,
단독으로 과일만 섭취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곡식을 안 먹고 과일만 먹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과일식입니다. 뭐 과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과일에 따라서 과일이 갖고 있는 칼로리가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과일을 평균 몇 가지 과일의 평균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칼로리라는 것은 그 식품 100g이 들어있는 칼로리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 귤, 사과, 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감, 귤, 사과, 배의 평균 칼로리는 한 420칼로리쯤 됩니다. 100g이요. 100g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끼에 뭐 200g을 먹는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하루 세 끼를 먹으면 600g 먹습니다. 200g 하면 꽤 뭐 양은 괜찮을 겁니다. 아마 600g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6, 4, 24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꽤 2400g, 2400칼로리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을 계속해서 많이 먹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과일만 먹으면 일반적으로 좀 야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과일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곡식을 안 먹고 과일을 먹으면 체중이 줄어든다, 그 뜻이죠. 그래, 칼로리가 좀 부족해진다, 뭐, 그 뜻입니다. 칼로리가 부족해지지 않게 양을 많이 먹으면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도 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과일은 달콤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혈당이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혈당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일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그 탄수화물의 종류는 단당, 그러니까 아주 먹으면 바로 혀끝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곡식에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은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녹말이죠. 녹말을 먹었을 때 우리 사람 몸이 그것을 몸 안에 흡수를 해서 몸 안에서 단맛이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말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식만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제한을 받아야 되고 또 병도 많이 들걸요 아마.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곡식을 반드시 먹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쩌다 곡식을 안 먹고 과일만 한 끼를 먹는다, 뭐 그럴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람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혹시 들어보셨나 보죠? 호흡식가들이 있어요. 호흡식가라는 게 숨만 쉬고 물만 먹는 수식가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도 아이도 낳고 사는 분이 계셔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그것은 특별한 능력인데,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능력들은 아니고요. 어떤 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이제 가능한 건데, 마찬가지로 과일식도 상당히 그 저희 그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일반 이제 화식, 그 다음에 생식, 그 다음에 과일식, 그 다음에 수식, 호흡식, 이렇게 단계적으로 음식의 접근의 방법에 있어서 그 단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자기 수준과 자기 현재 몸의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남의 유행 따라 뭐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찰하는 힘이 커져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네. 또 추가 답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100% 자연식을 권하기 힘든 케이스가 있을지, 혹시 있다면 어떤 환경에 놓인 혹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일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죠. 그런데 식이요법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먹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쌀을 먹으니까 현미 식물식입니다. 그런데 식물식을
하는 내용은 조금 조금씩 병에 따라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체중을 줄여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곡식을 줄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먹기 힘든 사람은 그 적당하게 요리를 해서 특히 좀 분쇄를 해서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식물성 식품 중에도 어떤 것은 거부감이 생긴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음식을 좀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식물성 식품만 먹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먹을 수 있게 적당하게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이 병에는 이렇게 식이요법 해야 되고 또 다른 종류의 병은 또 저렇게 해야 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힐링스쿨을 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또 무슨 병, 무슨 병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식사는 동일하게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사람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고 이 세포는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세포가 되고 바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좋은 싱싱한 세포를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좋아질 겁니다. 몸이 좋아지면은 모든 이 병하고 모든 병이 다 좋으니까요. 그래서 병에 따라서 식이요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건 이제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항암 중심에 농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심은 있지만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있죠? 네, 농촌진흥청 전주에 있는 거요. 완주에 있는 거. 농촌진흥청에서 그 치유식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식품을 개발 혹은 보급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식품으로 치유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식품이 중요하다 하는 인식까지는 이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농가에서 이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치유식품만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뭐 노력한다는 아직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치유식품이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 바로 식물성 식품이면서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공유는 잠깐 중단을 하고요.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을 하나 받게 됐는데요. 채식만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요? 사람이 동물로 치자면 원래 초식 동물인가요? 원래 육식을 안 하는 게 사람 신체상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채팅창으로 주셨어요. 네, 사람은 여러 가지 체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체질식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몸에 좋은 식품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먹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바로 식물성 식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체질이든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동물을 먹어야 되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 습관이 되면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편해집니다. 그러므로 습관이 될 때까지 조금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 애를 먹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보완 좀 해드릴게요. 자료. 네. 인간이 채식동물이냐 육식동물이냐인데 이제 거의 그 확정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현재 슬라이드 보이나요? 보이기? 네, 화면은 잘 보입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할게요. 네네. 일단은 그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의 그 장기리를 비교해 보면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 길이가 굉장히 차이가 길고요. 초식동물이 길고 그 가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로 초식동물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 이유는 또 그
육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소화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배출하기 위한 그런 요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길어야 초식 풀을 먹을 때, 이제 풀이나 곡식이나 이런 걸 먹을 때 충분히 소화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또 길고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육식동물은 위산이 굉장히 강한 위산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타민C 합성 능력을 보면 육식동물은 체내 합성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초식동물은 갖고 있지 않은데 역시 인간도 갖고 있지 않고요. 마지막이 뭐 치아 구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한때는 뇌 발달을 위해서 육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진 것들이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육식하고 뇌 발달하고 무관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또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제 초식 동물인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후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초기에는 농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온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추가 답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요 질문 전에 채팅창에 질문이 한개더 있었는데 그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강연 때도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금에 절인 채소나 생선이 암을 일으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네, 소금을 먹으면 속이 아픕니다. 속이 아프다는 말은 속에 염증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그 위염이죠. 위염뿐만 아니라 식도염이요. 그렇게 염증이 반복이 되면은, 오래되면은 암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염이 오래되면은 간암이 생기고요. 위염이 오래되면은 위암이 생기고, 대장염이 오래되면 대장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담낭염이 오래되면 담낭암이 잘 생깁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해야 된다. 소금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안 되겠, 소금은 암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다음번 질문인데요. 벌이 만드는 식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꿀, 화분,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등이요. 예, 꿀은 벌이 먹는 식품이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벌이 먹으려고 저장해 놓은 걸 사람이 그걸 강탈해서 먹는 것이 과연 뭐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꿀이 없으면은 사람은 뭐 먹을 것이 없다. 뭐 그러면은 사람이 생명은 꿀보다는 이 꿀벌보다는 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뭐, 사람이 먹을 꿀 이외에 다른 거 먹을 것이 없다 하면은 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꿀 이외에 먹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꿀을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혈당이 올라가죠. 그리고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비만하고 또이 당뇨병이 잘 생긴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꿀은 설탕하고 똑같습니다. 99%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꿀은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설탕하고 많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벌이 모아온 것이지, 벌이 화분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식물이 만들어 온 것을 그냥 이제 모아온 것이고요. 저 꿀벌은, 아, 꿀벌이 아니고 벌꿀은, 벌의 입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뭔가 동물성 어떤 성분이 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벌꿀은 100% 식물성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벌꿀은 동물성 식품이, 벌의 입을 한번 거쳤다 나오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사람은 이 몸이 좋은 것을 먹어야 되듯이 벌도 몸이 좋은 것을 먹어야 되죠. 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걸 강탈해 버리면은, 강탈해 버리고 설탕을 주죠.
그런 가공식품을 주는 것과 똑같고요. 그럼 볼이 이제 몸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럼 잘 죽기 쉽지 않습니까? 뭐 금년인가 뭐 작년에는 볼이 떼죽음을 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볼이 없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식품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이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꿀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볼이 먹을 것을 그 모아놓은 것을 그렇게 강탈하는 것 저는 훔쳐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날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꿀을 뜰 때 보면은 연기를 막 쏘여가지고 볼이 도망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지키고 있어도 그걸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강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선형준님께서 비건에서 체질을 생각하고 구별하여 먹어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은 자연식물식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네요. 예, 체질식이라는 말을 흔히 하죠. 주로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공기를 호흡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 몸이 해로운 것을 먹어야 되는 체질이라 저는 그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쌀을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 있다. 그건 좀 말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현미를 먹어봤더니 뭐 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은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몸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체질이 유전적이라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체질 개선이라 하면서 고기 먹는 사람 없습니다. 뭐 대부분 식물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죠? 그 이제 해조류 뭐 이런 걸 먹으면서 체질을 개선한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체질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나면서 정해진 체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체질이 뭐냐 하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 체질이 되게 내 몸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좋은 음식을 좋은 체질이 되게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현미식물식을 하면 체질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면은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 됩니다. 추위를 타는 체질이 되고요. 예, 그리고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예, 그래서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지 고정돼서 그 고정된 것에 맞춰서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아마 생채식과 익힌 채소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수업 중에도 나왔는데 이제 황성수 박사님께서는 이제 생식이 가장 좋은데 혹시 먹기 힘들거나 하면은 조금 낮은 온도에서 익힌 채소를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걸로 답변을 해주신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게 됐고요. 그 다음 체질에 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체질이 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체질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체질의 음식에 맞게 먹는다라고 해서 육식을 권하는 거는데 그 체질에 맞는 채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체질이라고 하는 건 황 박사님도 설명했듯이 좋은 체질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쁜 체질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물론 뭐 그렇게 하겠다면 뭐 말릴 건 아니겠지만 스스로 좋은 체질을 만드는 쪽으로 가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식물식 위주로 먹되 근데 문제는 이제 소화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오래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단 일시적으로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게 당장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집중을 해서 피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철에 대한 질문이에요. 식물성 식품으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동물성 식품에는 햄철이죠. 식물성 식품에는 비햄철로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성분 자체가 다른데
BM첼로 충분한 철분 보충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식물성 식품은 BM첼의 흡수율보다 비교적 낮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햄철, 비엠철이 다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햄이라 하는 것은 그 이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아니죠. 그러니까 햄이라는 것은 성분과 결합해 있는 철을 말합니다. 그 햄이라는 것은 붉은 색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에도 햄이 들어있고 근육에도 이 근육이 붉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에도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는 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피 속에도 물론 철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햄철과 비햄철이 흡수율이 다릅니다. 햄철은 흡수율이 높고요. 비햄철은 낮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뭐든지 높으면 빠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식물성 식품에도 철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백미에 비해서 현미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다섯 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색 잎채소에는 철이 좀 적게 들어있고 초록색 잎채소는 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초록색 잎채소 현미를 먹게 되면 철이 우리 사람 몸에 필요한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100% 흡수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철 과잉으로 있는 독성이 생깁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식물성 식품은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에 비해서 흡수율이 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것도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물에도 칼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흡수율이 낮고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칼슘이 많이 흡수되면 칼슘 과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로 결석도 생기고 그리고 동맥에도 칼슘 침착이 되고 근육에도 침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식물성 식품, 현미에 백미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있고 초록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철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필요한데 비타민C는 동물에 안 들어있고요. 식물에만 들어있는데 그것은 과일하면 줄어드니까 안 하면 싱싱한 상태로 잔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분과 관련해서 좀 추가 설명드리면 체내 철분 수치가 높을수록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발병이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 이야기할 내용들 기니까 그 정도로 하고 끝냈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냐. 항상 적당한 것이고 식물이 왜 좋으냐면 그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식물. 근데 그 육식은 밀어넣는다고 표현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필요 없어도. 몸이 충분해도. 그래서 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죠. 네, 보충 답변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성기민님께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마 채팅창으로 작성하기는 좀 너무 길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얘기 아니라 제 부모님 얘기예요. 제 아버지가 제 6년 전에 그때 국립 암센터에서 그때 또 소장 건강검진을 통해서 소장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때 암 절단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수술할 때도 약간 좀 나았다가 안 나았다 하다가 지금 수술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또 약을 먹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채식을 한번 조금씩 해봐서 권유해봤는데 이게 좀 뭐 직업상에 또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서 권하기 힘들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아버지가 제일 걱정이 해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아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또 채식으로 권할 때 어떤 식으로 또 접해서 말씀을 드려야지고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그 식물식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가끔 그게 말씀을 좀 악연한데 계속 식탁을 보면은 이게 또 가끔씩 동물 이런 뭐
고기나 뭐 그런 것들 만약에 또 차이가 있는데 저만 따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좀각 어쨌든 그런 고민이나 그런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또 제가 2년 정도 채식을 하면서 그렇게 변했다는 이미 알고 계시면서 또 이렇게 또 특히 선물업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특히 이런 뭐제 거무주 하면서 이게 또 이게 또 거래처 사람 얘기다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이게 또 많이 거의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또 이게 권해적으로 이렇게 식사하다 보니까 아무리 또 수술해도 계속 이게 또 증상 좀 조금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좀 어떻게 좀 고민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부모님을 현미식물식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동물을 먹고 싶어 하고 식물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뭐 부친의 연세가 얼마 된지 모르지만, 자기 연세만큼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습관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주 혼이 나면은 반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나고도 반성을 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을 바꾸게 하려고 하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내용은 뭐냐면은 왜 동물이 해로운가? 그리고 식물만 먹어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교육을 할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을 하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식물식만 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집 환경입니다. 그래, 가족들이 다 식물성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만 식물성 식품만 먹고 동물은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동물을 먹으면 또 그렇게 유혹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직장입니다. 직장을 바꾸면 참 좋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직장에서 식사를 할때 도시락을 싸가가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쉽지는 않고요. 결국은 교육을 해도 이런 이제 노력을 해도 가족이 노력해도 결국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후회가 안 남도록.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절단된 상황으로 말씀을 했는데 절단된 경우 할 때는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지? 아니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익혀서 어쩔 수 없이 익혀서 먹어도 될지 아니면 뭐 그냥 생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가능한지 절단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암이 생기는 그 부분을 잘라냈다 그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길이를 얼마나 잘랐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20m 정도로 알고, 20cm 정도 알고 있습니다. 20cm, 그럼 뭐, 장이, 길이가 줄어드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소장은 적어도 한 7m쯤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20cm 잘라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고. 암 수술을 언제 받았죠? 아, 6년 전 정도 됐습니다. 예, 6년 됐으면 지금 뭐 약을 먹을 상태가 아닐 건데, 뭐 지금 드시는 약은 암 관련 약입니까? 다른 병에 대한 약입니까? 제가 부모님과 같이 떨어져서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일단은 뭐 그냥 진통제 같은 건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 관련 약은 아닐걸요, 아마. 예, 아니라서 그 다른 병이 혹시 있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지금 장에 소장에 이상이 있어서 그걸 잘라냈더라면 뭐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익혀 먹어도 괜찮고 또 자연 상태의 것을 생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단 꼭꼭 오래 씹어서 먹어야 되겠죠. 위에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요. 생선은 몸에 좋다는 말이 많은데요. 생선도 일반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이고 생선을 먹는 것도 육식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용어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육식이라는 말은 육이라는 것은 소, 돼지, 닭
그리고 뭐 양고기 이런 소위 육축 그러니까 가축을 먹는 것을 육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동물에는 이 육류도 있지만은 또 생선을 비롯한 바다의 동물도 있습니다. 어패류라고 부르죠. 생선, 조개, 새우, 오징어와 같은 거요. 그리고 계란을 비롯한 동물의 알이 있고 우유를 비롯한 다른 동물의 젖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고 몸에 끼치는 해로움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해롭다는 그런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 한꺼번에 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같은 것으로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동물성식품입니다. 그것이 육식이라지만 동물성식품이어야 되는데 생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취급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선은 육류하고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육류하고 다른 것은 생선의 기름 성물이 조금 다른 겁니다. 기름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것이 있고요. 육류에도 그리고 생선에도 단일 성분의 기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류 그리고 이 생선에 들어있는 이 기름의 그 이 내용 성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류에는 지방 중에 어떤 성분이 좀 더 많고 어떤 것이 좀 적고 생선에는 또 고와 좀 다르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선을 육류하고 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생선의 기름 성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이 생선의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기름 성분이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 동물성 육류에는 육류에도 역시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예, 들어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것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조금 복잡합니다. 하여튼 생선이 육류하고 좀 다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육류는 좀 덜 적게 먹는 대신 회를 더 먹고 이런 이제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기름 성분은 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름 성분 우리 몸에 필요한 기름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육류에 들어 있는 기름에도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고 생선에도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고요. 그 둘 다 동일하게 들어 있고요. 생선에 많이 들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몸에 좋은 것이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보충제로 먹기도 하지. 오메가3라는 보충제가 바로 불포화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을 만드는 재료는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곡식,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우리가 기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들어있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을 몸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생선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즘 바닷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닷물이 굉장히 더럽죠. 거기 사는 동물이 뭐 이렇게 좋을 건 없겠죠. 특히 거기에 뭐 수은 같은 중금속들이 들어있어서 바닷물에서 오래 사는 동물은 수은 같은 것이 들어있는 먹이를 오래 먹었으니까 몸에 수은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요즘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 책을 보고 있는데 이분은 되도록 채소와 과일 등에서 물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신지 궁금하고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물만 섭취해서 살아가는 방식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과일 채소에는 물이 한 90%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일 채소만 먹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물량은 하루에 필요한 양의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람은 소변이 적당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땀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할 때도 이 숨을 통해서 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등등 이런 몸에서 밖으로 불가결하게 빠져나가는 수분만큼을 몸에 채워야 되는데 몸에 채우는 방법은 음식에 들어있는 물을 먹는 수도 있고 음식을 먹어서 이제 그 물로 할 수도 있고
또 물을 마셔서 할 수도 있는데 음식으로만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500cc 정도 먹어야 됩니다. 물로만 먹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식품에도 그게 들어있으니까요. 그걸 두 개를 합쳐서 그게 1,500보다 조금 많겠죠. 그 정도를 먹어야 오줌량이 한 1,500 정도 유지가 됩니다. 오줌량은 일정한 정도로 유지가 돼야 거의 노폐물이 충분하게 씻겨 나갑니다. 오줌 양이 적으면 노폐물이 충분히 잘 안 씻겨 나가고 씻겨 내는데 내는 과정에서 콩팥이 굉장히 열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 소변량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식품에 들어 있는 그 물로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비 다이몬드 선생님이 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사람은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도 있고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서도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을 적게 먹는 것이 습관이 돼서 자신이 물을 적게 먹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물을 평소에 많이 마시는 사람은 물을 적게 마시게 되면 당장 갈증이 생겨서 물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있는 그 수분으로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별도로 물로 마셔야 되고 저는 물을 수돗물을 마십니다. 수돗물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현미생 채식을 오래 했을 때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인 렉틴이나 바실러스 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식물에는 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식물을 먹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아픕니다. 그 마늘이 해로운 독이 들어있는 식품이라서가 아니고 양을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렉틴이라는 말은 보통 이 콩이나 견과류나 그리고 잡곡에 그 렉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은 그 렉틴을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콩과 견과류 그리고 이 잡곡 그러니까 이 밀이든지 무슨 귀리든지 메밀이든지 이런 것은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쌀에 비해서 단백질이 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렉틴이라는 것도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굳이 잡곡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렉틴이 좀 들어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잡곡은 현미보다 더 나은 식품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 잡곡을 먹고 싶어서 먹는다 하면 먹어도 됩니다만은 더 낫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 먹고 그럴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은 잡곡을 싫어했습니다. 쌀이 없어서 잡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곡은 구황 작물이라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고 할 때 보통 먹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식품을 먹으면 무슨 독이 들어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식물에는 독이 없습니다. 물론 뭐 농약을 해로운 농약을 치고 뭐 이렇게 잘못 기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미리 그것을 뭐 어떤 전제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유기농 식품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식물성 식품만 먹는 사람은 몸에 그 독성 검사를 그러니까 이 농약 성분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걸 가장 솔직히 할 수 있는 것이 머리카락 검사입니다. 모발 검사라는 것이 있죠. 그 이 모발은 1cm 자라는데 한 달쯤 걸립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 1cm를 잘라서 그걸 녹여서 성분을 분석해보면 한 달 사이에 내 몸이 어떻게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아주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성분을 분석합니다. 그게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독성, 예를 들어서 뭐 나비든지 수은이든지 뭐 카드뮴이든지 이런 성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먹어야 되는 뭐 칼슘이니 칼륨이니 나트륨이니 이런 성분도 다 그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식물성 식품만 먹는 사람은 그걸 분석해보면요. 독성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수은, 뭐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비소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대신 동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은 그런 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독성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먹어서 몸이 축적한 것을 또 사람이 먹으니까 굉장히 농축이 되는 것이죠. 그걸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데 몸에 그런 것을 많이 생기면 사람들은 또 걱정이 돼서 해독한다 그러는데 해독은 동물을 안 먹고 식물을 먹으면 해독할 것도 없습니다. 몸에 독이 이제 남아 있지 않게 되니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 질문과 농도 깊은 질문이었는데 정말 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중 강연은 이것으로 조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거의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2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중 강연도 인스타랑 홈페이지로 날짜와 연사분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혹시 대표님 말씀 있으신가요? 아, 모두 그 끝까지 그 남아서 질문 다 하고 열띤 토론해 주셔서 보기 좋고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개인적으로도 오늘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연락하시면 드리겠고요. 뭐 말리 나왔으니까 식중독은요 육식에서만 생깁니다. 동물에서는 뭐 샐러드 같은 뭐죠 그 마요네즈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나 식중독이 생기지. 또 뭐 바로 뭐 토양이 오염된 거가 묻어서 옮기는 거지. 식물 자체에서 식중독이 생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십니다. 네, 모두 강의 열심히 들어서 수고하셨고요. 특히 그 열광과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황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데 혹시 카메라를 열으실 수 있으시면은? 네, 그러면은 2년이니까 또 언제 찍겠죠?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최종 선생님 들어오셨냐?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처음 얼굴 분들인데 젊은 분들이 많아서 참 보기였네요.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뭐 꼭 뭐 이런 것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어떤 행사나 이런 데서 비건 페스티벌의 페스탄가? 아, 네, 서울에 네. 있는데 그때 아마 우리 간사님은 올라가실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시간 나는데 한번 갈 테니까. 가급적 얼굴들도 뵈고 또 그때 또 페퍼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유영 선생님도 그날 지난번에 못 오셨으니까 오십시오. 서울에 있는 분들. 맞아요. 서울에 8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아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까 그 철분 얘기를 좀 드리다 말았는데요. 철분의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뭐든지 수치가 높은 게 일단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이유는 그 높으면 높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먹으면 대가를 치르는 거하고 똑같이. 물론 채식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가공 채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특히 철분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그 산화철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아주 그 독한 독성을 또한 갖고 있어요. 철분 자체가. 그래서 많을수록 그런 산화된 그 형태의 철이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걸로 보이는데 그 암의 그 성장의 핵심 그 기전이라고 한다면 그 혈관 재생이 아니 혈관 신생이거든요. 혈관 신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암이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클 수가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혈관이 보충이 안 돼도 그러니까 새로운 신생 혈관이 안 만들어져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지는데 그 보통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커지려면 신생 혈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양을 공급받아야지 암세포가 커지는데 결국 그 신생 혈관이 그 만들어진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헤모글로빈이라든지 이런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분이 많다는 건 또 뭐겠어요? 신생혈관의 적혈구에 그 공급될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 뭐 아주 뭐 완전히 사실은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돈이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항상 돈 되지 않는 연구는 요즘에 와서 이제 채식과 뭐 암에 관련 뭐 채식과 염증 뭐 채식과 뭐 면역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참고로 뭐 그 이제 별도의 얘기긴 하지만 면역도 마찬가지로 사실 과연 암 환자는 면역이 떨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는데 암 환자는 면역이 절대 안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될 거예요? 기저질환 중에 10%밖에 안 돼요. 근데 암 사망률은 30%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단순 비율만 따져놓고 봐도 실질적으로 30% 이상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물론 이제 질병의 성질이 약간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10%도 마찬가지예요. 10%도 이 실질적으로 암만 순수하게 갖고 있는 게 10%가 아니고, 동반질환도 갖고 있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암 환자들은 대부분 동반질환도 갖고, 그러니까 실제 완전 순수한 암으로 돌아가시는 확률, 즉 면역이 떨어져서 돌아가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많이 규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자면 항상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냥 단순한 이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 몸의 어떤 변화와 경험들 이런 것도 같이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게 더 자기 몸을 더 살피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에 대한 관점인데요. 철분도 마찬가지. 저도 이 철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한 5년 전부터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강의 때 꼭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철분 많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고 혈색소도 높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대신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면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죠. 예,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져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을 예, 연관된 게 너무 많아서 주제가 예, 예. 아, 이제 여기까지 끝낼게요. 아까 조금 못 드려서. 자,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자, 모두 이제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이제 네, 이제 다들. 요거 이 뭐야 이 줌이 화권 화권지대도 놀랐어요. 다들 편안하고 시원한 밤 되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중 강연 때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Mm. 아, 신시철 선생님은 누가 유방암 치료 받으신다고 그러시네. 제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화면을 끄겠습니다, 회의를.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